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s. 어, 왜 안 되지? 소리는 나는데 비누가 안 나오고 있어요. 고장 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빨리 이곳에서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월천 기업 강사 강사입니다. 저는 천안에 있는 중소벤처기업 연수원에서 이틀간 강의가 있는데요. 첫째 날 강의를 마치고 이곳 충청 중소벤처기업 연수원에 1박을 하기 위해서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2021년도 작년에 지어진 이 따끈따끈한 충청 중소벤처기업 연수원의 숙소의 모습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나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연수원 숙소의 시작은 어디이다? 빙고! 맞습니다. 화장실부터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로 이동을 해보시죠.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충청 중소벤처기업 연수원 숙소의 화장실의 내부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애정하는 기대는 이곳 연수원 숙소에는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유, 정말 많이 아쉽네요. 자, 옆에는 이제 세면대가 있는데요. 세면대에는 오, 비누가 없어요. 그래서 비누가 어디에 있나라고 봤더니 바로 위쪽에 이렇게 센서 형태의 핸드워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센서가 유행인가 봐요. 자, 한번 센서를 작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보시면은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센서가 약해서 그러는지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곳 연수원에는 센서 형태 핸드워치가 있는데 작동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연수원 측에서 빨리 고장난 걸 수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세면대 옆에는 샤워 부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샤워 부스는 어느 연수원 샤워 부스와 마찬가지로 되어 있고요. 이곳 연수원 샤워 부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보고 계시다시피 바디워시 그리고 샴푸 린스가 벽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일회용을 안 쓰니까 환경 보호에는 좀 많은 이로움이 있는 그러한 어메니티의 모습입니다. 좌변기 위쪽으로는 서랍장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서랍장 내부는 어떤 것들이 비치되어 있는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분의 화장지만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건은 어디에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이곳 연수원 숙소의 욕실의 모습은 있을 것만 있는 심플하면서도 깔끔한 형태의 화장실과 샤워장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장실 맞은편에는 이렇게 옷장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옷장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옷장 안에는 옷을 걸 수 있는 옷걸이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제가 내일 강의할 때 입어야 될 옷들을 미리 준비를 해놨고요. 밑에는 오늘 숙박을 하기 위해서 저의 캐리어들이 미리 제가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이젠 연수원 숙소 소개의 하이라이트인 숙소 내부의 모습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모습이 중소벤처기업 연수원, 충청연수원 숙소의 내부의 모습입니다. 먼저 스터디를 할 수 있는 책상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곳 숙소는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1인 1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대와 책상도 1인실에 맞게끔 하나씩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의자 하나 그리고 위에 이런 식으로 아일랜드 식탁처럼 되어 있는 책상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책상 위에는 이렇게 삼성 TV가 거리 형태로 붙어 있는데요. 제가 봤었을 때 약 50인치 정도 되는 TV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스탠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스탠드 모양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한번 스탠드를 작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꺼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원선을
요즘 전원선은 또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슬라이드 형태로 열어보고요. 전원을 연결해 봅니다. 그리고 터치인 것 같습니다. 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불빛이 조정이 됩니다. 스탠드의 특징이 불빛이 LED 형태로 흰색이 있고, 그리고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약간 파란빛이 도는 색깔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노란빛이 도는 색깔이 나옵니다. 오, 저는 이러한 스탠드는 처음 봤습니다. 보니까 색깔이 총 네 가지 형태로 조정이 되는 그러한 스탠드입니다. 오, 이 스탠드는 굉장히 탐이 나네요. 그리고 책상 제일 오른쪽 사이드에는 샤워실에 비치가 되어 있지 않았었던 수건이 준비되어 있네요. 장수는 한 장, 두 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중소벤처기업 연수원, 충청연수원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곳 연수원이 천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충청연수원이라고 불립니다. 수건 세트 밑에는 이런 식으로 역시 이제 서랍장이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서랍장 안에 또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드라이기가 이 서랍장 안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옆에는 사용설명서가 있네요. 이거는 TV 사용설명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역시 비어있습니다. 안에는 이렇게 비어있고요. 제가 봤었을 때 냉장고는 이곳 연수원에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 위치에 냉장고가 있었으면 딱 좋지 않았나 라는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침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침대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곳이 1인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1인실이기 때문에 1인용 싱글 침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싱글 침대는 혼자서 자기에 충분한 사이즈의 침대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곳 가구의 특징이 그레이 톤, 요즘 유행하는 이제 그레이 톤으로 침대, 그리고 책상, 그리고 옆에 있는 협탁까지 이렇게 그레이 톤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침구 세트는 어느 정도의 안락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역시 이곳 연수원이 2021년도 작년에 지어진 연수원이어서 그런지 침구 세트는 굉장히 푹신푹신한 그러한 침구 세트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렇게 위에는 베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이런 그 공공기관 연수원에서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닥 난방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기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연수원들도 이렇게 이제 냉난방기 컨트롤은 있는데 공공기관의 연수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러한 바닥 난방 컨트롤러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그러한 컨트롤러인데요. 겨울철에 이게 있으면은 굉장히 따뜻하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이 컨트롤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곳 충청연수원에도 이렇게 바닥 난방 컨트롤러가 준비가 되어 있네요. 침대 정면에는 바깥 전망을 볼 수 있는 이런 베란다가 있고요. 이곳이 4층이거든요. 이곳의 뷰는 좀 예쁘진 않지만은 주차장 뷰입니다. 이곳이 산을 깎아서 만든 연수원입니다. 그래서 꽤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다른 쪽 라인은 더 멋진 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배정받은 곳에서의 바깥 뷰는 이렇게 주차장 뷰라는 거. 아쉽지만 뭐 저 혼자 숙소에서 잘 거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는 않습니다. 우리 기업 강사님들과 구독자 시청자 분들을 위해서 중소벤처기업연수원 2021년도에 새로 지어진 충청연수원의 숙소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느 기업연수원도 피해갈 수 없는 저 나비쌤의 연수원 숙소 평점의 시간입니다. 저는 이곳 중소벤처기업연수원 충청연수원의 숙소를 별 5개 중에 4개를 드리겠습니다. 비록 2021년도에 지어진 새로운 신설 연수원 숙소이지만은 제가 봤었을 때 그렇게 큰 특징적인 장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시설이 깨끗하다라는 장점이 있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소형 냉장고랄지 교육생들을 위한 약간 이제 편의시설들이 조금 숙소 안에서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테리어적인 측면에서도 회색톤이어서 심플하지만 이게 좀 단조롭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비쌤은 이곳 연수원 숙소를 별 4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연수원 숙소의 별점에 대한 평가는 저 나비쌤의 주관적인 평가라는 거 꼭 기억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우리 기업 강사님들 그리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조금 도움이 됐다 그러면 아시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꾹 하고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손을 씻어야 되는데 이게 작동이 찔끔찔끔밖에 되질 않아서 어떻게 손을 씻어야 될지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어우 센서야 작동이 좀 돼줘. 이거를 눌러야 되나? 빨간색은 아예 안 나오는데? 다시. 아예 작동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